자, 안녕하세요. 무식인의 장수 TV가 지금 속초에 왔습니다. 근데 속초에 인셀덤 빛나 속초점에 가게 되면은 이뻐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무식인의 장수 TV가 우리도 곧 이뻐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인셀덤 속초 빛나점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기만 하면은 미남 미니 된대요. 자, 우리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지금 요거 액티브 크림을 내 얼굴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두껍게 발랐다가 이따가 이거 뜯어낼 거거든요.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듬뿍 이렇게 바르세요. 그리고 이게 바르고 한 밤에 주무실 때 푹 주무셔도 되고 시간 있으시면은 될 수 있으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두세요. 그냥 이게 다 스며드니까 스며들면은 이제 이걸 좀 이따가 지금 스며들면 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크림이 아직 조금 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거는 밤 요즘 며칠 하시고 좀 느낀 점이 어떠세요? 아, 많이 피부 톤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채색됐던 여기 좀 검은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그렇군요. 더 하셔야 되지만 시간이 가야 되지만 많이 제가 봐도 검었던 회색빛이 없어지고 약간 붉은 빛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자 지금 얼굴에 윤기가 나요. 그리고 네, 저희는 원리가 뭐냐면 독소를 배출하고 원래는 한 번 와서 이렇게 점장님이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닷새째 지금 역을 받아보는데 확실히 피부가 땡글땡글해지고 피부가 너무 톤이 확실히 달라지고 내가 지금 여기 요 양 옆에가 뭐 약품을 잘못 써가지고 안에가 다 탈색이 돼가 물이 글로 다 흘러 들어가가 새까맣게 됐는데 이걸 하면서 지금 많이 열어진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속초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안 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좋아지나 지금 닷새째 했는데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리고 또 여기 와서도 이제 이렇게 하시지만 댁에 가셔서 또 오후에 가셔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하면 할수록 효과를 보는 제품이에요. 요즘에는 일부러 성형외과 가서 찍고 넣고 안 하셔도 바르는 보톡스고 바르는 리프팅 필러 효과이기 때문에 이 인셀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몸에 건강에도 좋다고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효과는 크림을 이제 바르시고 효과를 더 많이 보시는 건 주무실 때 저녁에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효과를 더 많이 보시니까 주무실 때 꼭 도구를 양을 조금 넉넉히 하셔가지고 도구 하신 다음에 주무시면 굉장히 더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안을 했다고 치면 돼요. 이게 이제 지금 반복이 되는 건데 지금 이걸 이제 끌어내고 이걸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마지막이기 마무리이기도 하지만은 처음 시작이기도 합니다. 세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하고 그걸 발랐다가 이제 그 아까 그 영양크림 그거 바르고 이걸 이제 닦아내고 여기 마무리인데 여기 처음 순서가 대반복됩니다. 처음에 세수한 후에 해갖고 그거 바르고 그거 닦아내고 이걸 또 바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끝입니다. 처음에 세안하고 바로 흔들어서 올 리스트 수분이 빨리 뺏기지 않도록 바로 해주시고 한 번만 살짝 또 남아있던 노폐물도 제거해주면서 그 다음에 금이 들어있는 수분젤
원래 당신이 당신 나이에 비해서 한 10년 그 젊어 보였는데 지금은 20년은 더 젊어 보여. 네, 돌이키다. 리만 저희 회사가 그래서 돌이키다. 되돌리다. 네, 그런데 그게 몸에 이롭게 되돌리다라는 거예요. 아, 얼굴이 진짜 작아졌어요. 아니, 정말 작아졌어. 처음 뵀을 때보다. 네. 네, 처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동안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만지면 좀 땡글땡글한 느낌이 네, 들어요. 네, 탄력이. 야, 당신 너무 이뻐져가지고. 그리고 내가 여기가, 몰라보겠어. 여기가 사실 너무 많이 어두웠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여기만 조금 어둡게 보이고 여기는 많이 지금 이제 옅어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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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네. 여기가 그 염색 약으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착상이 돼버렸었는데요. 지금 많이.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면은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아주 왜 그러냐면 전체가 어두웠던데 요 부분적으로 이제 하얘지죠. 근데 요 점들이 더 두드러지죠. 근데 전체가 하얘지니까 점들은 더 두드러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점점 허얘져요. 톤이 맑아지. 톤이 맑아지고 광이 나요. 네. 얼굴은 영혼이 담긴 얼이 담긴 곳. 그래서 빛이 나야 되고 광이 나야 된대요. 여기가 속초의 인셀덤이라는 화장품 대리점인데 여기가 우리 점장님 전화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요 전화로 궁금하신 분은 전화를 하세요.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부스터라 그래가지고요. 거마 테스트를 올리면서 리프팅도 되고 재생도 되고 세럼을 함께 같이 최대한의 힘주지 마시고 한 번만 도포. 그리고 나서 다시 부스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젤을 한 번 더 바르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제를 한 번 더 바르신 다음에 안 그러면 너무 더 건조하다. 그러면은 요거를 소량으로 바르시고 또 덧바르셔도 돼요. 예. 그래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바르시는 것보다 소량으로 해서 두세 번 연거푸 발라주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저녁에는 크림을 도포하지만 아침에는 외출하실 때는 불세부 하시고 일반 크림처럼 소량을 조금 떠서 세럼을 한 방울 떨어서 희석한 다음에 리포점이 깨지더라도 일반 크림처럼 소량 바르시고 그 다음에 선크림, 그 다음에 비비. 네. 그리고 만약에 더 하시겠다, 자외선 차단을 더 하시고 싶다 그러는 거다 쿠션까지 하시면 끝납니다. 어때요? 좋아졌나요? 이제 체험으로 하고 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얼굴이 예뻐졌는지 땡글땡글 했는데 확실히 5일 했는데 좀 땡글땡글해졌어요. 그 내가 느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 약간 턱이 나왔는데 턱이 여기 다 좀 올라가지고 앞으로는 여기 목에 있는 이 주름도 많이 올라간대요. 예, 궁금하신 분은 어디 서울이든 전국적으로 다 되니까 여기서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도 이뻐지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마사지가 아니고 화장품을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했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더 4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쫀득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